탕탕특공대 구글플레이 특별 공짜 보상 받는 법. 나름 최근에 탕탕특공대하고 구글플레이 콜라보 영상이 올랐었는데요. 이때 쿠폰도 발급했었는데 보니까 새로운 콜라보 상품을 냈더라고요. 이름하여 플레이포인트 패키지인데요. 아니 이번에 3개를 냈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1인당 1일씩이야. 자 이게 다 합해서 지금 약500 정도 포인트를 쓰면 다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올지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가 떴다. 구글 플레이 포인트 교환 선물 패키지 상자 받으세요. 자, 열쇠 하나 그리고 또 만원. 뭐야 더 주세요. 뭐야? 아 뭐야 왜 주워봐라. 저기요. 아 이거 보상! 야! 아 여기 3개 샀는데 분명히? 아니 그리고 여러분 아까 이게 살짝 넘어왔지만 지금 일단 이거는 그 열쇠 한 개고 그리고 또 이거 열쇠 두 개 그리고 또 이거는 또 그거거든요. 부품 3개를 받게 해줬단 말이에요. 아 그럼 받았는데 그건 거지? 받았는데 안 넘어간 거지? 이게 500포인트잖아. 근데 500포인트면 대략 이제 5천원에 육박하는 그 정도란 말이야. 나 뭔가 재미삼아 할 수도 있는데 막 그렇게 썩 추천하고 싶은 그런 가성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 모아서 이거 쓰세요. 이거 그 잔액 충전 플레이. 아 오늘 또 이제 그 탕탕특공대 엘리트 패스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한번 좀 구매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인데 이번에 해롱이 조화를 좀 많이 주고 그 뒤에는 솔직히 좀 아쉬워요. 왜냐면은 이번에 무슨 따로 코스튬을 내준다거나 아니면 뭐 캐릭터가 펌되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난 해롱이 엄청 강화시키고 싶다 이러신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그런 가성비 같아요. 보여주세요. 이게 제가 해롱이 사성을 만들려면은 조각 20개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 여기서 일단 특공 패스 하나 더 지르고 그 다음에 좀 아래 그걸 좀 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이거를 강화시켜서 승급 하면은 저희가 사성 해롱이 달성했습니다. 나이스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또 이제 특별 훈련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거는 알다시피 그 돈 투자에서 하는 거거든요. 돈 투자에서 지금 이거 뭐냐 치러가고 그 공을 깎인다? 아 이거 절대 용납 못하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별거 달라진 거 없어요. 그냥 찍어봤습니다. 아 그나저나 궁금했던 게 다음 그게 얼마나 필요하나 했는데 다음 5성 치러면 150개 더 필요하네요. 와 그럼 6성은 몇 개 더 필요한 거야? 다음 노래에서 오늘 이 4성 해롱이를 이용해가지고 기이한 달풍수 한번 가보려고 할 텐데 자,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탕탕특공대 업데이트 신규 멤버 하나죠. 한번 어떤 그 위험이 있을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감 떠줘 직감. 아니 직감님 떠주세요. 직감님 살짝 걱정되는 게 저희가 85챕터에서 또 이제 그 살인종이 잡몹의 그 힘을 좀 맛봤지 않습니까? 어허 초반 좀 잘 나온다 싶더니 이번에 좀 그하다. 아니 직감도 안 나오고 브론도 안 나와. 하나 떠줘 진짜로. 이번 스테이지는 85와 비교해서 초반에 그 뭐냐 몬스터들이 경험치를 좀 안 줘요. 그래서 살짝 불안해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이 엘리트 나오는데 저 애벌레 엘리트 좀 낯선 느낌이죠. 근데 애벌레 별거 없는데? 난 뭐 나비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 같습니다. 뭐 나중에 하면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금 적어도 지금은 할만해. 그냥 별 아무 느낌 없어. 그냥 일반 잡몹 1이야. 자 저희가 이번 목표는 쿠나이 빨리 먹고 그 다음에 그걸 하자. 업을 하자. 아 진짜 어떻게 이거 다음 남은 PC만 칸은 진짜 무조건 직감을 찍는다는 마음으로 합시다. 와 라고 해도 망했다. 아 이건 지뢰 찍어야겠네. 지뢰 찍고 남은 자리 들어온 그 뒤로 해야겠네. 아 이거 직감 찍어야 되나. 아 그래서 직감 찍는 게 낫겠네. 쿠나이는 어쨌든 나중에 찍을 수 있다. 자 보스 나옵니다. 그냥 아 이거 나 너무 약할 것 같은데 이 보스들 나오려나 제대로. 이건 개구리 해내줘야 돼. 개구리 화이팅. 아 근데 발사 꽃 에 뭐야 아니 이거를 지금 85치도 무스분에게 좀 너무하지 않나요? 나 바로 그냥 끝나자마자 바로 경험치 많이 준 것 같다. 그러고 이거지 야 근데 지금 야 너무 약하다. 야 이거 진짜 맞냐 이거. 잠시만 잠시만 나 이거 한번 죽었다. 와 아니 슈가야? 아니 그리고 이거는 뭔가 지금 뭔 느낌이야. 잡몹 하나하나에 데미지가 너무 세 이거. 야 나 그럼 나름 사성 찍고 하는 건데 지금 왜 이렇게 세? 야 이거 한 방에 아니 몬스터 데미지가 너무 세요 지금 딴 거보다. 좀 옛날 탕탕특공대 그런 느낌인데 초반 스테이지에요? 나 스펙 났을 때 하는 와 아니 이런 기분 처음이야. 내가 스펙으로 밀리는 그런 느낌. 와 근데 야 이거 지금 쿠나이를 찍었는데도 이게 잡몹이 안 밀린다. 야 이거 쿠나이로 깰만한 스테이지 아니야. 야 이거 무조건 팡임 써야겠다 이게 깰라면. 와 잠시만 아니 요새 탕탕특공대 메타는 11분 15분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낮은 구간이 좀 어렵나? 아 근데 야 뭐 나오냐 설마 막 이상한 막 돼지 같은 거 나오면 진짜 곤란합니다. 어떡하나. 너는 번개 쪽에서 무조건 번개 랩 너무 낮아. 번개 랩 왜 이렇게 낮아. 번개 랩 바로 붙다 나이스.
다행인 거는 이제 저희가 어쨌든 파괴면을 쿠나리를 찍었기 때문에 보스 딜이 막 그렇게 약할 것 같진 않아요. 다행이라 해야 될지. 그리고 이 맵이 운동장 맵이다 보니까 피할 만한 공간이 있긴 해요. 여백이. 아, 뭐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뭐 나오나요? 에이플 유령? 아, 이거 본 거네, 본 거네. 움직이는 나무도. 우와! 그래서 가시 이렇게 된 거야. 아닌 거는 쿠나이만으로도 데미지 체력이 꽤 많이 깎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 얘는 이제 그 가시 패턴도 좀 까다로운데, 근데 잡몸을 중간에 좀 많이 해요. 자, 그래도 쉽게 클리어. 라고 말하자마자, 돼지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레이저. 그래도 레이저 돌파하면 좀 할 만하지 않을까? 죽으면 레이저 찍으면은? 나는 생각? 야, 나 죽었다, 와! 와, 아니, 진짜 에반데, 이거? 와, 나 똑발려 죽는다. 와! 와! 와, 나 세운 다 죽은 처음이야, 와!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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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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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 깼어! 와, 와, 와! 뭘! 아무리 억가가 있어도 한들! 와, 말도 안 돼, 와.